하시고 계신데 저분들을 위해서 웃으면서 가시라고 저희 마지막으로 한번 크게 웃어볼게요. 저를 따라가세요. 손을 올리시고 열애가의 사인을 하고 고개를 숙이시고 하고 웃으면서 올라가세요. 자, 다 같이 고개 숙이시고 시작.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존나 이성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오늘 개봉 2일째인데 이렇게 저희 영화 티켓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영화 재밌게 보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복 받으실 거예요. 저희의 마지막 유작이 되지 않을까 되게 떨리셨거든요. 근데 지금 영화가 개봉했는데 저희가 너무 독특하고 조금 엉뚱한 영화이다 보니까 평점이나 뭐 이렇게 댓글이 너무 극과 극이에요. 그래가지고 영화를 재밌게 보셨다면 정말 좋은 댓글 좀 부탁드리고요. 영화 좀 별로였다 생각하시면 그냥 계세요. 네, 평점 좀 한 1점 정도만 같이 높이도록 네, 많이 좀 부탁드리고요. 나가실 때 행복 신나게 부르시면서 좋은 주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열애의 이한입니다. 반갑습니다. 담배 어디 갔어? 아, 저희가 사실 작업하면서도 너무 치열했지만 행복한 에너지를 참 많이 받았던 영화인데 그만큼 관객분들도 좀 많이 웃으시고 행복한 에너지를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다 생각했었어요. 많이 받으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모쪼록 정말 행복한 주말 되시고요. 언제나 그 버무의 에너지처럼 아둔하고 좀 바보 같아 보여도 누군가에게 빛이 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사신 여러분들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열애 누나의 팬클럽 열애발의 3기 총무 영찬 역을 맡은 배우 배유람입니다. 아, 먼저 이렇게 좋은 토요일 저녁 우리 영화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모두 재밌게 보셨나요? 여러분 다 MZ세대네요. 우리 영화를 보고 재밌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다 MZ거든요. 맑은 정신, 편견 없는 마음, 예.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무대 인사 돌면서 계속 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같이 좀 해주세요. 제가 열애 발에 하면 짝짝짝짝짝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애 발에! 열애 발에! 앞으로 우리 누나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조심히 돌아가시고 영화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배우들 친필 사인이 있는 포토카드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한테 드리냐면 환호성 제일 큰 분한테 드립니다. 그럼 사진 다 같이 찍을까요? 다 같이 찍을까요? 예. 저희 여러분들 보고 사진 찍을게요. 내려갔네. 성균 배우님 금방 오실 겁니다. 자, 열애발의 사인! 열애발의 사인! 인사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차렷! 하나, 둘, 셋, 인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